오, 감독의 선율임을 결정하는 시간 텍사스 라이브. 자, 오늘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솔로 데뷔 2주 차예요. 아, 활동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죠? 맞아, 2주 차. 러블리 스웩 인간 해바라기 최유정. 아, 그리고 더욱 웅장하게 돌아온 성악 어벤져 슬라퍼. 자, 우리 유정 씨부터 우리 쇼더런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데뷔하게 된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솔로 2주차. 그러니까 네. 너무 좋죠. 좀 근데 두려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아, 혼자 하니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씩씩하시니까 뭐. 네, 씩씩할 거 없죠. 인간 해바라기. 그러니까요. 자, 라파엠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라포엠입니다. 한 분씩. 네, 한 분씩 인사 부탁.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귀염둥이 정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끼쟁이 최끼 유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둘째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최성훈.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막내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라포엠 좀 깔끔해지신 것 같죠? 예? 그런가요? 수염들을 아,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수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딱 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밀고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진짜. 정말요? 감사합니다. 달라 보여야 되겠죠? 수염이 없어졌어요. 아, 뒤에 우분이 수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있었어요 그때. 우분이 수염이 있어. 좀 다르다 느낌. 그죠 그죠. 머리도 다른... 좀 색깔이 좀 네. 밝아지고 하니까. 아니 더 어려 보여. 어려 보여. 젊어졌다가 뭐야? 젊은데 어려 보인다 그래야지. 되게 어려 보이세요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쵸? 2020년 네네네. 크리스마스 때 함께 했었고요. 재작년이네요. 와, 예, 이제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만에 뵀는데. 저희 그 후에 이제 앨범 작업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공연을 작업... 못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도 올해 초에도 단콘을 했고 네. 단콘 단독 콘서트 단독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를 했고 모르실까봐 여러 활동들 여러 활동들 계속 이어나가다가 네. 저희가 이제 9개월 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팬들이 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자, 최유정 씨가 인생 처음 솔로로 데뷔했는데 맞습니다. 자, 응원 많이 해줘야 돼요. 감사해요. 이게 팀으로 하다가 위키미키 위키미키잖아요. 위키미키 아이오 아이 뭐 위키미키 하다가 하다가 혼자 딱 무대 다 완창을 해야 되잖아요. 완창 떨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최유정 씨 때부터 이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 예. 자, 대놓고 홍보하세요. 이번 앨범은 제목이 Sunflower라는 앨범이에요. 그리고 타이틀곡이 똑같이 Sunflower인데 이 곡은 해가 활짝 떠 있는 동안 활짝 핀 해바라기 같이 우리들의 시간을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우자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해바라기. 제목이 속 들어온다. 선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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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어오네. 선플라워. 선플라워. 예. 선플라워. 예. 와, 유정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또 했네요. 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유정 씨가 약간 해바라기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번 앨범 해바라기로 지은 것도 저희 친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친할아버지한테? 네, 꽃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엄청 큰 해바라기에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리시고 이거 유정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청 소중한 의미로 남은 상징이어서 이번 앨범이 선플라워가 되었습니다. 너무 의미가 너무 좋다. 네.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강원도 분이셨다. 방금 좀 전에 경상도 사투리를 했어. 이거 유정이다. 네, 사투리 못하나 옆에 계셔서 따라하나 봐요. 나 때문에? 따라하나 봐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되게 어색하네. 너 때문에 할아버지 고향이 바뀌었어. 야, 어색하네. 아이고 아이고. 야, 할아버지가 진짜 귀여우시다. 근데 해바라기 얼굴 딱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영어 부제가 PEL이네요. 펠? 그게 파워, 에너지, 러브라는 뜻인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것들을 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 욕심도 생기고. 네, 네. 그래서 그 좋아했던 거를 다시 좀 떠올리고 회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 파워, 에너지, 러브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우, 세계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컨셉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엽기만 하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스웩이 느껴지는. 러블리 스웩. 스웩. 약간 힙함을 추가해가지고 러블리 스웩 이런 컨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포인트 안무라든가 챌린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챌린지, 아, 해봅시다 우리가. 알려드릴까요? 다 해봅시다 우리가.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해바라기 씨앗을 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땅에다가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원래 지금 양손인데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뚜잇뚜잇뚜잇떼나나나뚜뚜뚜 이런 느낌이에요. 뚜잇뚜잇뚜잇떼 아 네네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라프엠 라프엠 자 막내 누가 한번 할까요? 막내. 갑니다. 와! 자 유정장이 좀 불러주고 자 시작. 뚜잇뚜잇떼 아 기훈 씨 저 태권도 아니에요. 태권도 아닙니다. 태권도. 태권도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는데? 자 정권 찌르기 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정권 아래 방향으로 찔렀어요. 자 황치열 씨 한번 가겠습니다. 황치열 씨. 같이. 시작. 씨를 뿌려야 돼. 해바라기. 아 너무. 야. 역시 감사합니다. 구미 댄스 왕. 아. 야. 할 때마다 이제 춤추고 나면은 어렵지 않아. 관절이 많이 아파요. 어렵지 않은데 진짜. 간단하죠. 수익 있다 근데. 라포엠 네 분이 함께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어. 잠깐 쉬면 돼 한 번 하고. 둘, 셋, 쉬고 하나. 와. 잘하셨네. 씨를 뿌렸으면 이제 뿌렸으면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무에 안 들어갔어요, 물 주는 거? 이게 한 손으로 씨 심고 흙으로 바로 이렇게 덮어줘. 아, 씹고 덮고. 그럼 한 여덟 송이 정도 나오거든요. 여덟 송이 정도? 네 맞아요. 여덟 송이 정도. 그렇습니다. 여다 심고 저다 심고 여다 심고 저다 심고 물 뿌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유정씨 노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에는 다 같이 따라하는 걸로 우리 쇼다란 여러분들도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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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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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리 유정씨의 선플라워 선플라워 예, 첫 번째 솔로 데뷔곡 그렇죠. 선플라워 아 얼마나 설렐까요 그죠? 예예 예. 선과 꽃 그쵸? 눈에 선합니다 지금 선플라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선플라워 음악 주세요. 외겨질 시간 지는 저 태양도 잠시만 눈빛에 잡아두고 싶어 난 Would you be there for me 빨라지는 시간 속 여전히 머무를 수는 없겠지 Yeah. 자연스럽기에 gorgeous 우리의 낮은 더 glorious Could be a cheese or caramel spicy lemon everything you wanted 우릴 비추는 햇살 palette 위에 새겨놔 가득 가득 빈틈없이 채우고 새길래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 순간 우리 yes yeah we are perfect match 밤에 love
할 때 우리 우리 우리인데 아. 좀 괜찮대요. 여리 여리 여리. 뭔가 여리 여리. 어? 여리 여리. 뭐야? 왜 이렇게 좋네요? 지여리 여리 여리. 너무 좋은데? 아, 선플라워. 감사합니다. 지여리 팬들도 안 올 수 있는 노래네요. 오, 좋아요. 등장하실 때. 너무 좋다. 아, 노래가 되게 힙한데요? 힙해. 힙하다, 힙하다. Lovely swag. Lovely. Lovely swag. 우리 라포의 멤버들이 반응 문자를 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실래요? 네, 71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바라기가 활짝 핀 것 같은 상큼한 느낌의 노래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그렇죠. 부산. 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 억양이 싹 녹아들었어. 예. 아, 난 전혀 몰랐네. 말해, 부산이 얘기하기 잠깐 전혀 몰랐어. 몰랐어. 저 사람인 줄 알았네. 몰랐어. 야,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거? 아, 전혀 모릅니다. 저희 우리끼리는. 민성 씨가 그 다음 거 하나 읽어. 아, 웃기다. 3659님이 귀여운 외모에 멋진 스웩까지 선플라워 활짝 피어 올라라. 아하. 선플라워.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다음 분. 네, 윤선님입니다. 유정이 진짜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도 기깔나게도 잘 부르네. 감사합니다. 와우. 성훈 씨도. 네,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춤 이런 느낌이구나. 힙한데요. 역시 태권도가 아니었어. 야, 태권도 아니에요. 힙해요. 네. 아닙니다. 와,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후, 저녁 아무 때나 들어도 뭔가 없어요. 아무 때 들어도 돼. 랜덤 곡이에요. 그리고 커피숍에 있으면 꼭 많이 나올 것 같은 노래. 그렇지. 아니, 아까 그 문자도 하나 있었는데 성숙해진 꼬마 아가씨 같은 느낌. 오~ 네, 너무 귀여웠어요. 느낌. 막 골반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자, 라포엠 신곡도 이제 홍보하시죠. 자, 9개월 만에 신보를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이 The World. 더워. 네, 저희 라포엠이 드디어 9개월 만에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타이틀곡은 더 워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정말 전쟁 중에 힘들고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승전보 전쟁 같은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승전보 같은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더 없이 라포엠은 평화주의자였군요. 예.
성화주의자였어요. 안 그래도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예예. 예, 예. 절대로 저희한테 기도를 해주지 않는. 그렇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The World. 아 얼마 뭔가 굉장히 웅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더워. The World. 어, 나 많이 더워요. 열이 막 오를 것 같아. 그러네. 예, 그지? 더워요. 예.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중창이 진짜 멋져요. 그죠? 더워! 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조현수씨께서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장승훈씨 우와 전쟁 속에 있는 군인이 그려지네요.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810님께서 목사님 부활절 칸타타 같은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이야. 아 근데 뭔가 이 노래 라파엠 노래를 들으니까 더 굉장히 더워잖아요. 운동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김주현씨도 스브스 지붕한테 미안하네요. 라파엠이 부신 거 제가 가서 수리해드릴게요. 아... 자 3부로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여도시라
기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 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컬투쇼 빰빰빰. 자, 컬투쇼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라포엠의 그 더 워스의 네. 노래에 반응이 엄청납니다.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이후로. 네. 그리고 또 저 우리 방청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 그러는데 그 노래를 해주신 거에 감동을 받으셔갖고 라이브에 바로 기도를 더 해주셨어요. 모든 방청객들과 컬투쇼를 위해서 이건 해야겠다. 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 자, 라이브 반응도 하나씩 유정 씨도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4551님께서 아까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값지게 들으셨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정 씨가. 네, 김홍규님께서 요즘 다들 힘들어서 거래처에 못 받은 돈이 많은데 용기 내어서 수금 받으러 갈 때 더워 듣고 가면 왠지 자신감 생길 것 같네요. This is a 수금. 돈 내놔. 네, 고윤덕님께서 와 라포엠 대박. 근데 여자 목소리는 누구예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들을수록 신기하죠. 그렇죠. 네. 카운터 테너. 우리 성훈 씨 목소리입니다. 네. 성훈 씨. 와. 네, 5418님께서 정민성 씨 도대체 경연 방송 때보다 얼마나 빼신 거예요? 배신자. 경연 때 그렇게 잘 주셨으면서. 라고 그러니까 보내셨어요. 얼마나 빼신 거냐고. 한 40kg 뺀 거 같아요. 네. 너무 멋있고 완전 빠졌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진짜 살도 빠지고 수염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밝게 하니까 진짜 되게 어려 보이시고. 뭐라고요? 저분들이 아이돌을 본 적이 없나요? 아이돌? 아이돌은 여기 예, 예. 아이돌이요? 아이돌 유정이 말하는 거죠? 예. 예, 예. 아, 대부분 팬들이 이제 되게 좋아서 여자분 팬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죠? 다 그죠? 거의. 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대분 중에? 아, 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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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40kg를 뺐으면 진짜 우리 유정 씨가 오버하고 있다가 진짜 내려온 거네. 네. 진짜 너무 고생. 아, 근데 진짜 인정. 뭘로 뺐어요? 아, 뭘로? 식단과 운동으로. 야. 식당이요? 예? 네? 식단. 네. 식당. 식당에서 뺐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지금 유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육량을 높이고 체지방을 낮추고. 예예예. 예, 예. 야. 그 전문가야 여기가. 예. 예. 야. 예. 대단합니다. 40kg. 네, 3938님께서 라포엠 이번 뮤비에서 성우님이 과감하게 알통을 선보이셨는데요. 다음에 네 분 다 시원하게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알통? 성훈 씨. 진짜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정말 미약한 알통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 앞에서 제가 아유 아닌데 아주 미약한 알통이었는데 꾸준히 이제 건강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 그렇게 비춰주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다들 네 분은 열심히 또 노래를 잘 해야 되려면 운동을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 네. 그죠. 체력 관리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있어요 저희. 예, 예. 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자, 유정 씨의 목격담이 왔는데 갑자기. 자, 채훈 씨가 읽어 주실래요? 네, 7372님입니다. 몇 년 전 두산 야구 보러 갔는데 앞에 유정 님 계셨어요. 응원은 거의 안 하시고 계속 고개를 젖히시길래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보면 치킨 먹으려고 고개를 젖히시는 거더라고요. 한 200번은 젖히신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진짜 치킨 잘 드시던데요? 와. 베어스 팬이시죠? 그때 아마 시구 하러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도현이랑 같이 했는데 둘이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나 보구나. 네, 맛있. 그 밥을 못 먹고 갔더니 그거 먹는 것만 보셨나 봐요. 200번을 젖히면 한 4마리 정도는 돼야
아, 근데 아, 또 그... 거기 잠실구장으로 가셨었죠. 네, 그랬던 거 같아요. 거기 치킨이 맛있어요. 아, 어쩐지. 거기 치킨이 맛있어요. 어쩐지. 원래 다 못 먹는데 아마 그때는 둘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이 더 맛있죠.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그 우리 조민지 씨.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 음악회 보러 갔는데 박기훈 님이 예술의 전당 객석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검색해보니 그 자리 500만 원이었어요. 멋지네요. 전 다음으로 패스. 최성훈 님이 그 옆자리였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자리를 기부할 수 있어요? 어? 팬이? 아, 박기훈 씨 팬이? 팬분께서 이렇게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리를 기부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 좌석을 내 마음대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팬이 박기훈 씨의 이름에 딱 박아놓는 거구나 거기에 그 자리에다가 박기훈 이름이 계속 박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감사한 프로, 일이네. 티켓을 이렇게 예매를 했는데 박기훈 적힌. 어? 뭐지? 내 자리인데? 박기훈이 왜 누르는 거야? 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거죠. 거기 앉아보신 적 있어요, 박기훈 씨? 본인도 아 그렇구나. 자, 1239님 거. 네, 유정님, 제덕 선수랑 반말하는 사이가 됐다. 어, 진짜? 생각 많이 해요. 오. 어, 그 뒤에도 성적이 되게 좋던데 우리 김제덕 선수. 어, 그때 그렇게 아마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고 나서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앨범을 제가 보냈어요. 제덕 씨한테. 제덕 씨한테. 네, 그리고 제덕 씨가 저번 작년에 생일에 또 선물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제덕 씨의 그 실력에 유정 씨가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덕이 최고. 제덕이 최고. 우리 라포엠의 모든 가요를 라포엠 버전으로 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80s answer 커버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야. 또 에스파 넥스트 레벨도 하시고 선미 보랏빛 밤도 하시고. 오. 뭐 조금 되는 거 좀 들려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엔서. 응? 엔서. 더 들어와 봐. 뭐 하실래요? 아이돌 엔서, 노래. 엔서 한번 짧게. 대답. 네, 엔서. 알겠습니다. 키를 잡아야 되는데 보이그룹 80s의 Answer라는 곡이 네네네 Answer. 키를 잠깐 아 키를 키 잡으세요. 많이 잡으세요 지금. 예. 막내가 키를 찾고 있네요. 중창단 일이 하나 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줘야 돼. 예.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화음 딱 할 때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웅장해질까 이게. 기대된다. 좀.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도 Answer. 제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 둘. 아, 더 들어와봐 시작. 더 들어와봐 we don't care. 두려운 것도 anymore. 누구도 손댈 수 없어. Come back like a thunder. 네, 이 모든 걸 채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라포엠이 하면 원곡이 싹 묻히고 라포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라포엠 노래 같은데요? 오~ 오~ 우리 저 유정 양의 선플라워도 좀 연습하셔갖고 네. 커버해서 좀 올려주세요. 안무까지 선플라워 안무까지 해갖고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라포엠이 또 뭐 10월 15일에 가곡 콘서트를 열어요. 네. 6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해요? 네. 60인조 오케스트라. 야 이거 다 끝났습니까 예매? 이미 예매는 끝난 끝났어요. 걸로 알고 끝난 걸로 알고 홍보를 안 하셔도 되겠네요. 60인조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그 현장감에서 그 오케스트라 그 소리가 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네. 야. 근데 뭐 티켓이 다 나간 것 같네요. 나간. 아니 그 오케스트라 60인조면 페이가 많이 나갈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제작비가 사실 예. 살짝 조금 그렇지만 저희는. 좀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 벌어도 팬들을 위해서 좋은 곡을 그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야 60인조면 엄청난 건데 네. 60인조면 아마 진짜 현장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네. 오늘 컬투제자 특선 라이브 한 곡 더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 네. 사실 크로스오버 그룹의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1디보 1디보 그룹의 그 명곡 중에 이사벨이란 곡인데 아 이사벨 저희가 한번 라포엠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동받으실 준비하시고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디보의 이사벨. 이사할 때 많이 듣는 노래죠. 예, 이사할 때 이사할 때 듣기 딱 좋은 곡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사하고 첫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벨을 누르는 순간 이 노래가 딱 불려나오면 와, 새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철이 너도 조금 이제 나화 되는 것 같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 자, 컬투쇼에서 라포엠이 두 번째 불러주는 특선 라이브의 곡은 일디보의 원곡인 이사벨 라포엠 버전으로 라이브를 듣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예,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소리도 또 불며 미우
감사합니다. 라포엠. 야. 뭔가 세파에 찌들었던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은혜 받은 느낌이에요. 아. 이 진짜 네 분만 있어도 이렇게 차는데 60인조 오케스트라 함께. 야. 그러면 공연을 안 갈 수가 없지. 안 갈 수가 없죠. 그 밖에서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유정 씨 문자 하나 읽어 주세요. 네. 2979 님께서 미쳤다. 1디부 진짜 좋아하는데 라프엠 장난 아니네요. 아, 완전 경건해지는 그러니까. 느낌 너무 좋아요라고. 아, 이 순간 여기가 교회당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의자도 약간 교회 의자 같고 지금. 조그만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오, 맞아. 김영은 씨. 뭐야? 나 왜 눈에서 물이 흐르지? 이 금필님께서 알아듣는 단어는 이사벨밖에 없는데 이사벨 혹 가사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이게 이사벨이 여인의 이름이고요. 네.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아~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네, 이야기.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사벨 하고 그쵸? 끝나는데 네네. 우리 장난치다 마지막에 이사벨 띵동동 그래갖고 유정이가 빵 터졌어요. 아, 근데 뭐 이사벨을 만나러 가면 가서 집 앞에서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이사벨의 팀이 올 때가 됐는데 이사벨 띵. 성훈 씨가 문자 읽어서. 네, 52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정님 북구뚱한테 고도비만이 되어봤냐고 하신 짤 너무 웃겨서 엄청 돌려봤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북구뚱하고 같이 또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고맙게. 맞아요. 이게 제가 진짜로 저한테 그 끄뚱이가 저한테 고급 휘발유 넣어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귀가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잘못 들어서 고도비만이 돼봤냐고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진짜 혜윤이가 네. 진짜 화가 났더라고요. 언제? 뭐라고?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겠네. 많이 화가 났겠어. 좋습니다. 유정 씨 방송국 경호원하고 특이하게 인사하는 짤이 화제였는데 이거. 아. 그 이게 그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먹으로 저렇게 인사 제가 저렇게 경호님과 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사실 경호님이 아니시고요. 저희 회사 이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아 덩치가 크고 막 그래갖고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크시니까 경호원처럼 보이구나. 줄 알고. 경호원한테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막 그랬습니다. 팬분들 위험하다. 라고. 와 그렇구나.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하고. 친한가 보다. 그리고 그래, 라포엠도 이사님이랑 저 정도 다 친하잖아요. 저희 그냥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아, 다음에 저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오. 힙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힙하게. 네. 힙하게. 아 좋습니다. 우리 그 라포엠은 지금 회사에 또 다른 가수가 있나요? 아니면 라포엠만 있습니까? 아 현재 저희 스튜디오 잼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 아티스트입니다. 첫 아티스트. 아, 아 잼. 잼 네, 많이 매출이 엄청나죠. 아, 그러면 60인조를 어떻게 써요? 저는 진짜 잼을 너무 좋아해요. 아삭발랄하고. 맞아요. 치혜리가 마침 나처럼 많이 밖에 가고 있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채훈 씨는 사진전을 열 정도로 사진 실력이 엄청난가 보네요. 맞아요.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사실 음악 안 했으면은 진짜 사진 작가를 그 정도로 네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진전을 네. 포디움이라고 사진전을 열었었네요. 네 제가 앨범 솔로 앨범을 7월 6일에 이제 발매를 하고 기념해서 겸사겸사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좀 모아서 사진전을 한 달간 했었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저는 원래 스트릿 포토를 좋아하는데 그날은 사진전을 포디움 사진전은 사실 앨범에서 보여줬을 그냥 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진들을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우리 멤버들 사진도 본인이 찍어줍니까? 자켓 사진도? 이것도 이렇게 찍었나 보면? 그 사진은 작가님이 찍어주셨고 저는 평소에 되게 멤버들 사진 되게 많이 찍어줘요. 진짜 네, 엄청 많이 찍어주고 허리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뭐 고퀄리티로 고화소로 아주 그냥. 약간 이제 잘 나오는 멤버 있잖아요. 보통. 이 친구 진짜 찍는 사람도 아주 보람 있는 사람. 솔직히 쳐다보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야, 아니 기훈 씨가 갑자기 싹.
갑자기 뒤로 돌았어요. 처음 맞췄어요. 나 너무 놀란 게 네네. 아까부터 얌전하게 계시다가 윤성 씨 다 잘 나오 다 잘 나오고요. 다 잘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민성이가 팔을 쫙 빼고 이제 빼고 이거를 정리를 하니까 턱선이 착 제가 원래 이렇게 보정을 하잖아요. 후보정. 이렇게 얼굴 이렇게 피부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생소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다른 멤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40kg를 뺐어. 요즘 좀 되게 신선한 찍을 때 제일 신선한 멤버는 신선한 멤버. 저한테 되게 신선한 멤버는 민성이죠.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Here we go. 자, 오늘 최유정 라포엠과 함께 특선 라이브 함께 했습니다. 유정 씨 어땠어요? 저는 이제 사실 어제부로 음악 방송 활동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진짜.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컬투쇼에 와가지고 뭔가 뭐랄까요 막방 파티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라프엠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한 번씩. 예. 네, 진짜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오히려 진짜 재밌게 또 밝은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관객분들 너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나왔었는데 새 앨범으로 함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 감사합니다. 시현 씨. 네, 오늘 아주 더운 오후였고요. 더워 많이 드시고 네, 여러분들 더워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같이 해주신 최유정님과 더불어서 선배님들 뭐 감사하고요.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라포엠 우리 최유정 씨 새 앨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율디도 오랜만에 목요일날 행복했어. 네,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겁습니다. 예. 심판은 납니다. 예, 와이신 여러분들 즐겨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나갈 때 돈 놓고 나가시면 돼요. 3만 원이야 3만 원. 에러, 에러, 에러.